你看看韩国人综艺里是怎么吹周杰伦的。사랑과 영혼처럼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은 대만의 금마장 영화제에서 올해 대만 영화상을 포함해서 세계 부문을 석권을 하면서 대만에서 엄청나게 흥행하고 작품성도 인정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개봉할 예정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인터넷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입소문이 막 퍼져서 극장 개봉까지 하게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한 마케팅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뮤직비디오와 영화 속 연주를 담은 각종 UCC 영상이 500건이 넘었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 피아노 배틀씬 같은 경우에는 UCC 영상으로 화제가 되면서 이 피아노로도 이런 배틀 연주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장면으로 각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뭐 이른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대만 청춘 영화 인기의 어떤 원조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 대만 박스오피스에서도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하면서 이전 기록들 다 갈아치웠고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한 영화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라고 하는 작품이 또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기록을 깼고 최근에 나온 그 나의 소녀시대라고 하는 작품이 다시 기록을 깨면서 대만 청춘 영화가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주걸륜과 계륜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굳건한 팬층을 가지고 있죠. 대만의 탑스타였던 주걸륜이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으로 개봉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예, 그 주걸륜이 실제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대요. 그래서 16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고 2000년부터는 대중음악 뮤지션으로 활동을 시작을 해서 3년 만에 금곡상에서 최우수 작곡가상, 최우수 음반 프로듀서상, 최우수 대중가요 음반상까지 3관왕을 거머쥐면서 싱어송라이터이자 중화권 최고의 아이돌로 승승장구하다가 주걸륜이 이게 원작 만화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니셜 D 아시죠? 맞아요. 네. 그 극장판으로 배우 데뷔를 했대요. 그래서 금마장, 홍콩 금상장 영화제 등에서 신인상을 휩쓸면서 황화, 장혜모 감독의 황화에서 왕자 역할이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 황화에 출연을 했고 그다음에 그린 호넷으로 헐리우드에서 진출을 했고 Any of you move, you're dead. 이후 말할 수 없는 비밀로 감독 데뷔를 했고 연출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니까 주걸륜이 감독 겸 주연 배우이기도 하고 피아노까지 직접 연주했더라고요. 我明明听见四手联弹，怎么只有你一个人？ 1인 몇 역을 한 거죠? 이게 1인 4역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본, 감독, 주연, 음악까지 다 맡아서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피아노 연주 장면도요 대역 없이 직접 다 했다고 하고 피아노 왕자 남학생에게도 직접 피아노를 가리켰다 그래요. 배틀했던. 네. 또 영화 속에 사용된 클래식 음악 편곡도 네. 직접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걸륜의 정말 원맨쇼죠. 타임슬립을 보여주는 다양한 장치가 있는데 특히 그 샤오이가 늘 108 걸음으로 걷는다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이건 108步. 사실 이 작품이 다른 타임슬립 장르랑 비교했을 때 좀 독특한 설정이 타임슬립을 해서 딱 나타났을 때 첫 눈을 마주친 그 사람만 나를 볼 수 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륜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상륜이 있는 교실에 108걸음을 세서 갔더니 딱 눈이 마주치더라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때부터 매번 그렇게 딸 수 있죠. 因为要第一眼看到他，所以我把琴房到教室的距离算过。 저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책상에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랑과 영혼의 동전 장면과 비교를 했을 때 사랑과 영혼의 동전 장면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울 수 있는 장면이죠. 동전이 쏙 올라가는데 근데 그때는 되게 눈물을 흘리듯이 어떻게 이제 안아봐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책상의 글은 너무 공포로 다가오니까 저는 음악의 변화도 사실 거기 굉장히 한몫했던 것 같아요. 음악이 피아노로 굉장히 따뜻한 아날로그적인 느낌의 막 소리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그 장면에서 디지털스러운 뭔가 효과음 음악들이 막 나왔어요. 인산했어요. 네, 그러면서 더 좀 인산한 느낌을 느끼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아무리 낡은 학교라도 오래된 학교라도 20년 전에 책상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도 참. 그건 비리가 있는 거지. 이사장이나 교장 쪽으로. 자재 같은데 비리가 있는 거죠. 자재 비리가 있는 거야. 왜냐 그리고 그 자리 그대로 그 책상이 머물렀다는 거. 그거 자로 막 샤프신 같은 거 막 파내고 하거든요. 그렇게 화이트로 써져 있으면. 화이트로 써져 있으면 검은색으로 다시 이렇게. 싫어하거든요. 네. 아니면 바둑판처럼 만들기도 하고. 여기다 다른 그림 그려놓고. 아, 제가 공연을 한 지 한 10년 됐는데 제일 싫어하는 관객 스타일이야.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 어? 야. 아, 이거. 죄송해요. 주걸륜 감독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모든 음악을 완전히 그 노스텔지아처럼 다 쓴 것 같아요. 피아노 배틀이 모두가 되게 재밌어 하는 건데 첫 번째 곡이 이제 쇼팽의 연습곡 특검. 그것을 다시 흰 음반만 치는 걸로 바꿔가면서 되게 빠르게 연주를 하거든요. 또 이 쇼팽의 연주곡의 배틀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연주를 디자인을 잘했더라고요. 배틀처럼 만드는 걸 되게 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흥겨워했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 장면을 되게 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잘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이게 중화권의 액션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술에서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닌가. 이 복싱이나 뭐 격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하수들은 스파링을 하면 템포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고수들의 스파링을 보면 진짜 아름다워요. 타닥탁탁탁 하면 또 저쪽에서 타닥탁탁탁 오고 타닥탁탁탁 주면 탁탁탁 오거든요. 이런 약간 고수들의 싸움, 무협지의 싸움 같은 느낌을 피아노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선했어요. 그 피아노 배틀이 그 장면만으로도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배틀 장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들의 이제 복선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피아노 배틀 씬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상륜이라는 애는 상대의 연주를 듣고 그거를 그대로 외워서 칠 수 있다. 또 두 번째 배틀에서는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걸 더 빨리 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쓰이게 되죠. 그래서 시간에 이제 경계를 넘게 될 때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음악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 연주하면서 더 빨리 추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 찾아봤더니 시크릿이라는 곡인데 주걸륜이 직접 작곡한 곡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상륜과 상효이는 이 곡을 연주해야지만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샤오이는 미래를 오기 위해서는 이제 천천히. 그리고 상륜은 과거로 돌아갈 빠르게. 우리 왜 라디오에서도 과거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맞아, 갑자기 다. 그죠? 저는 이거 과거는 이래서 빠르게 넘어가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전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이 졸업사진 있잖아요. 졸업사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시간 여행을 하면 오직 한 사람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약간 어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졸업사진이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설은 미래로 갈 수 있는 매개체인 피아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윤은 과거에 갇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한 명만 볼 수 있다는 그 틀도 깨졌다. 왜냐하면 한 명만이 널 볼 수 있다라는 그 리미트가 왜 있을까? 나는 그게 이 타임슬립 장치를 애초에 개발한 누군가? 최대한 그 시간대에 이 사람이 어떤 거를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뭔가 제약을 줘서 시간대를 막 엉켜놓지 못하게 하려는. 근데 이럴 땐 피아노가 아니라 일종의 타임슬립 장치였다면 그 깨짐으로 인해서 모든 규칙이 깨졌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샤오이의 시점으로 보인 거죠. 그 졸업사진은. 사실 딴 애들은 옆에 상윤이 있는 걸 모르는 거고. 한 사람에게만 보인 척. 한 사람에게만 보이고 사는 거니까. 너무 무섭다. 다른 사람 학생들이 봤을 때 그 졸업사진 가운데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그거 그런 거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상윤 사망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죽어요? 네, 이렇게 무너지면서 얘는 죽은 거다. 그리고 얘 이제 사후 세계 망상. 너무 무서워.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치국 돌아갔잖아. 네. 그럼 거긴 피아노가 있잖아. 네.
얘가 다시 천천히 치면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아노가 없어졌어요. 없어져. 그럼 못 가나? 가긴 가는 거 아닌가? 다시 과거로 못 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원칙이 맞는 거 같아요. 저도요. 피아노가 깨지는 순간 이제 그건 이제 다 끝난 거지. 하지만 여긴 피아노가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이 피아노도 과거의 피아노도. 그럼 그 전으로 가면 되지? 며칠 전이나? 넘어가요, 누나. 아니. 그래야 될 것 같은 네. 약간 초조함. 아니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SF 판타지야말로 네. 명백하게 디테일한 자기 세계관이 있어줘야 우리가 즐겁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저희가 죽을릴 수 있게 한번 메일이라도 한번 보내봐요. 진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너무 궁금해. 멜로 영화 계속 다루다 보니까 문득 좀 궁금해지는 건데 이런 사랑이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단지 사랑은 판타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떠세요? 이런 사랑은 가능하진 않겠죠. 네. 네, 근데 사랑은 판타지라고는 각자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나의 사랑이 미래나 과거로 왔다 가진 않지만 내 사랑이 제일 예쁘고 기적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대를 만난 것도 판타지고. 현실은 아니네. 아니. 그만큼 네, 판타지인 것만큼 아, 몰라. 아유, 어려워. 포기하지 마. 됐어, 안 할래. 저도 이제 이런 판타지물을 보면 되게 설레고 참 좋아하는데 이제 현실에서의 사랑은 저는 판타지여선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판타지만을 쫓는 사랑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 사랑은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워주는 게 영화. 영화. 에서 그런 걸 채우는 게 아닌가.